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골수의 피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골수의 피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 또 딱 한 개밖에 없는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힌트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힌트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연들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지금부터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저희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50분 추첨해서 골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골수의 픽 퀴즈 정답과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다라는 인식에 상승 마감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소폭의 상승 그립을 이어갔습니다. 자,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약 두 달 만에 2,54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오전보다는 살짝 힘이 빠지면서 0.22% 상승한 2,533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늘도 1,310원까지 좀 상승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외국인은 오늘 장중 내내 매도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매수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장중에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834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피 지수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함께 견인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를 연속 들어왔고 오늘은 1,200억 원 이상 시장이 좀 조용했던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역시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주들입니다. 새 고교체제 개편안 추진 소식에 오늘 교육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 자율형 사립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안을 적용하는 이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도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교육주들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가MD가 오늘 상한가로 대장주로 가장 급등을 했고요. YBM넷도 14%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증설 기대감으로 수혜 기대감 받아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삼성이 브라질에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오는 4분기에는 4나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 저평가 매력도 함께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오늘 항공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특히 진에어의 실적 기대감 돋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하반기 LCC 중 최초로 흑자 전환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8% 넘게 상승을 했고 대한항공 같은 대형주들도 1.5%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더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골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함께 해주실 이영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더 반가운 기분이네요, 전문가님. 그러게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자, 건강하게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잘 가고 있고요. 또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함께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강세림을 보였더라고요. 시장을 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재미없는 장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달랑 0.22% 상승했고 코스닥이 0.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코스닥 종목들 잘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네. 사실은 잘 가는 종목들 자꾸 눈에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백중세고,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이 오히려 한 40종목 정도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장이 살아있는 가운데 테마가 돌 수 있다는 얘기죠. 장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테마주들을 움직이는 가운데 장은 상승 동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지수대 상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2500대에서 2600대 일단 한번 고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600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2500대에서 2600대만 돌파해주면 강한 흐름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줄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박스권 이어갈지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둘째는 그래서 개별주들은 좀 살아있는 가운데 지수가 조금 어려운 구비까지 왔다라는 게 하나고 둘째는 시장에 돈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라는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지도를 한번 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규칙성이 없는데 코스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파란색들이 좀 많죠. 그 와중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빨갑니다. 하이닉스가 3.6%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돈이 이쪽으로 쏠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별주들이 못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장, 대형주의 돈이 들어가면 통상 중소형주들도 같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미 그걸 다 끌어올릴 만큼 수급이 없으니까 대형주들 돈이 몰리면 중소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증시 자체는 레벨업이 한번 됐는데 여전에 박스권 2200, 2300 하다가 코로나 때 한번 레벨업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증시가 레벨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비싸졌다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비싸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있어야지 이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 3전에 돈이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오히려 가라앉아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형주들은 물론 좋습니다. 장투를 하실 분들은 대형주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은 개별주들 중에서도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셔가지고 미리 좀 자리를 잡고 대기를 해놓으신다면은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생각해보시면 하고 또 한번 생각되는 게 정부 정책이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270만 원 플러스 알파 정책이 나왔고 앞으로도 향후 정책들 어떻게 나올지 원희룡 장관이 직접 이제 정책이 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도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주들이 움직였지만 사실 교육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교육 과도한 사교육 방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교육주들이 움직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책을 순방향으로 보기보다는 역방향으로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리고 지수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 외의 시장의 동력은 좀 떨어지고 있다,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역시나 개별주 장세에 면밀하게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장중에 뉴스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수에픽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2차원 지주들의 반등세 뚜렷한데요. 삼성 SDI도 7월부터 상승 추세 그리면서 오늘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63만 원선 터치를 했습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 13%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이 삼성 SDI인데 거의 뭐 한 달 넘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63만 2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시해주신 목표가가 65만 원이었잖아요. 계속 가져가 볼까요? 거진다 왔죠. 네. 거진다 와서 이제 오늘 좀 리뷰 좀 드릴 겸 말씀드리는데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때가 7월 20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이 대형주가 13%가 넘게 올라왔으니까 괜찮은 수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7월 20일 정도였으니까 그때가 한 이 정도 구간이거든요.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쭉 올라왔는데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전에 올라갈 때도 이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아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물량을 정리한 다음에 반은 정리하고 반을 가져가시는 단기 매매 전략도 있고 나는 2차원제 보고 연 단위로 꾸준히 끌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꾸준히 보유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잡으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1차 목표가 65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돌파해서 상단까지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80만 원 인근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목표가를 80만 원까지 상향을 하시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난 단기 매매하겠다. 조금 일단 챙겨놓을 건 챙겨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80만 원 목표가 놓고 중장기 포지션을 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65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길게 봤을 때는 80만 원까지도 장기 목표가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의 수익률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뉴스와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렇게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오늘의 고수의 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러 갈 시간입니다.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즘 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얼마 올라온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 벌써 말씀드렸던 저항선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별주 위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지 고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문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문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을 아시는 분들이면 이 종목을 키워드를 보자마자 어떤 종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판과 철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이나 키워드에는 강판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강판이나 강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열연 제품이나 냉연 제품, 무늬 강판 등 모든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코스피의 철강 금속 섹터에 들어가 있는 회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고 첫 번째 키워드 판에서 두 번 나온 단어가 있는데 철강이네요. 그렇죠.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아신다 하시는 분은 큰 네. 힌트가 될 수 있는 두 단어가 그렇죠.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문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 또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들이 많이 또 움직였죠? 그렇죠. 이제 조금 움직였다가 음봉도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철강도 좀 공부를 해볼 겸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철강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광로가 있잖아요. 고로라고 하는 네. 용광로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전기로 하는 그 용광로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가스레 우리가 생각하면 가스레인지하고 인덕션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고로에서 만들어지는 게 강판유가 만들어지고 네. 이제 조금만 이제 그 전기 용광로 같은 데에서는 강관유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강관유라는 거는 뭐 이제 길다란 예를 들어서 H빔 같은 거죠. 이제 현장에서 H빔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에 뼈대를 올릴 때 이 뭔가 구리빛으로 이렇게 H 모양의 긴 이제 강간 같은 걸 짠 틀로 짭니다. 네. 그걸 이제 현장에서 H빔이라고 하는데 그걸 짜는 그런 강간들을 만드는 것들이 그런 업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열혈 제품과 냉연 제품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텐데 열혈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고로에서 나온 고압으로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 돌돌돌 말려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제품을 기본적으로 열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실온에서 추가로 압력을 주는 줘서 나오는 제품들이 냉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 그 주식하시다가 가장 많이 이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후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선박할 때 이제 후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게 이제 선박의 이제 뒤에다가 되는 이제 후미에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철혈이나 압연 이제 제품들이 나온 다음에 네. 두껍게 만드는 두꺼울 후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두꺼울 후예요. 예. 뒤후가 아니라. 그렇죠. 네. 뒤후가 아니라 두꺼운 후자를 써가지고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 제품들도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혈 강판부터 냉연 강판부터 무늬 강판은 이제 우리가 어디 올라갈 때 이렇게 비싼 무늬 같이 돼가지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돼 있는 이제 장애인들 올라가는 이제 오르막길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네. 무늬 강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철강 제품들 건설이나 조선에 들어가는 통째 제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철강 제품에 대해서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오셔서 하나하나 좀 들어봤습니다.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 철강 제품 굉장히 모든 제품을 다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판대기로 돼 있는 거, 강판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판으로 돼 있는 거 하고, 네, 뭐 돌려 말려 있는 거, 그렇죠. 네. 그것도 만들고 있고 철근으로 돼 있는 이런 기다란 거, 기다란 예.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로 올라갈 때 보면은 철근으로 먼저 골조를 짜요. 그렇겠죠. 골조를 짠 다음에 거기 이제 공구리를 쳐가지고 기둥을 올립니다. 뭘 쳐요? 네. 뭐 전문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둥은 이제 틀을 짜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철관 제품들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배를 생각하면 생각나시는 네. 커다란 판 제품 그런 것들까지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고요. 일단 철강주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 또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그래도 엄청나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름 힌트가 필요할까 싶어서 잠시 후에 또 이름 힌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답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는 여기에서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문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보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32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조일 알미늄이고요. 매수가가 2,400원에 비중 15%. 지지부진하네요.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까?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400원 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2,000원 이상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2,400원 정도면은 그래도 거의 큰 지금 현재가랑 큰 차이 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좀 모멘텀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떻게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자리가 진짜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를 보면 사실 되게 양호한 회사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마이너스 그 적자를 122억까지 내다가 작년에 183억까지 흑자로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지금 영업이익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 실적하고 주가는 같이 돌아가지만은 완벽할 같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보시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2,400원에서 2,500원대 매수하신 구간이 보시면은 박스권 상당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주 말씀드리는 이 검은색 라인 481선 인근 샀다가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반 정도 정리를 하고 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이어야 되는지 지금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보유하시려면 2,500원대를 돌파하고 2,600원대 되는 거 보고 사셔도 늦지 않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실적도 잘 나온 종목이고 충분히 모멘텀들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박스권으로 옆으로 누웠을 때 시장은 올라가고 딴 종목도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빠지거나 지지부진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의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를 일단 고민을 하시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후에 그까지 안 올라가면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있고 실적도 나오는 종목이지만 종목 자체가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 막혀 있다. 시간을 좀 정해놓고 내 마음속에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은 보유를 해볼 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주가 흐름 확인해보시면서 좀 시간 기한을 정해놓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TAV이고요. 매수가가 44,5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 이상해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TAV가 이제 PCB 관련주입니다. 이제 반도체용 IT 부품주로 엮이고 있고, 그리고 DDR5 관련 수혜주로도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한 5만원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이제 살짝 또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TAV 같은 경우에는 오늘 41,7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까지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사실 반도체 주가 참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잘 가도 좋은 얘기 막 나오고 조금만 안 가도 나쁜 얘기 막 나오고 막 나오죠. 그렇죠. 네.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막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였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조금만 이제 잘 나오면은 앞으로 그래도 성장 모멘텀이 있고 다음에 이렇게 소비가 부족하다 공급 쇼트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시황에 일일비하기에는 반도체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황에 일일비하시면 되게 힘들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만 해도 일일비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일일비하는데 네. 내 마음도 일일비하면 안 되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래도 바닥을 잡고 저점을 천천히 올리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리하기엔 좀 아까운 종목인 건 맞습니다. 지금 한번 올라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리고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여긴 단기적으로 한 42,000원대가 좀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이 자리만 한번 돌파해주면은 한 47,000원대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42,000원대에서 내려와도 38,000원, 39,000원일 것이고 돌파해서 올라가면 47,000원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과 하단 가격을 잡아놓고 일단은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는지 꺾어져 내려오는지를 지금 확인하실 때라고 보면 돼서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38,000원 잡고 지금은 추가적 상승 여부를 확인할 때다. 지금 정리할 때는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TLB 같은 경우는 역시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가격 절약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지금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를 전해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고 매수가가 26만 3,500원에 비중 8%. 오늘은 왠지 두 분 다 화사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26만 3,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20만 3,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반등이 지난달부터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직 좀 매수가랑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계속 보유를 더 해도 괜찮을지 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오늘 들어가시면 사실 들어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주가는 최근에 이제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워낙 강했지만은 보시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전에 저항받았던 구간을 최근엔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이제 흐름을 모아가다가 최근에 한번 그 자리를 이탈하고 오늘 구간에 다시 그 이탈했던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회복을 한 다음에는 신규로 접근해도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넘게 가져가셨기 때문에 지루할 때대로 지루해져 있는 상황이고 비중도 8% 많은 비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 물론 신규 접근하실 분은 지금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가져가신 분들은 지루해서 나중에 심리가 버티지 못해서 한 22만 원 정도 되면은 조금 손실이더라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괜찮은 종목, 잘 가고 있는 종목에 불타기로 비중을 조금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같이 이제 이런 장에서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종목이 너무 찢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종목을 조금 비중을 모아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 단기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지 여기서 종목이 너무 흩어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시황 때 2,500에서 2,600까지 구간이 어려운 거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조금 불확실성이 나오거나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 종목도 이제 시작이 내려왔을 때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22만 원 정도 되면은 일단 정리를 하셔가지고 괜찮은 종목의 비중을 좀 모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분은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들어가시거나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한 27만 원까지 놓고 보셔도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정리를 조금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면은 조금 더 시간을 줘보셔도 되겠다. 매수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주식시장이 좀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인데 반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오래 매수를 하신 지 좀 시간이 됐고 또 매수가 높으시기 때문에 한 22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게 어떨까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또 종목에 대한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수의 픽 퀴즈에 대해서 두 번째 힌트 들어보러 갈 시간입니다. 자,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문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지지부진하다고 그리고 또 내 종목들이 너무 못올라간다고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종목들을 관중을 넣어놓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주식을 배우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미 중간 분쟁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은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 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평가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미중 분쟁과 그리고 저평가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렸었는데 미국의 대중관세 철폐를 재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PBR 0.58 구간, 저평가 구간뿐만 아니라 업종 PER이 4.48인데 대비해서 이 회사의 PER은 3.32, 업종 PER에 대비해서도 비교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키워드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요? 실적 키워드가 얘가 실적이 잘 나오다가 네.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적자는 아닌데 네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오늘은 전체적인 그래도 작년에 워낙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1분기에 좀 덜 나온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중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 관세를 철폐한다고 했다가 아니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배가 좀 부른 거죠. 네,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참일 때 중국에 있던 제재들을 좀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막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CPI 지표 내려가고 원자재 값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만 관련해서 조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펠로시 하원 의장도 방문했다가 최근에 또 다른 이제 그 의원들 4명인가 또 이제 대만에 방문했다가 지금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대고 중국이 지금 대만 근처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대중관세 철폐가 재검토된다는 이슈들이 한 번 더 수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종목들이 우리나라 정책보다는 해외 이슈에 되게 민감한 상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부동산 정책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건설주들 움직일 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네옴시티 얘기 나오고 이럴 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국내 정책이 사실 정책 관련주들이 사실은 하기가 되게 쉬운 종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아무래도 정보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집하고 있다가 정부 정책 발표 나오면은 끌어올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아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외부 변수에 우리나라 주가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최근에 또 미중 갈등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철강 기업들이 반사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까지 두 번째 키워드를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또 이름 힌트를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두 글자가 술이름도 있습니다. 술이 있어요? 네, 술이름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술이 유명합니다. 이거를 마시면은 달달한 술이라서 그래요? 맛도 봐도 못 알아본다고 그런 유명한 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못 알아본다는 그 술. 그래서 땡땡주라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뭐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술이죠. 그래요? 저도 이제 먹어본 적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마트에서 다 팝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정말 비싼 주종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술 이름 문땡 줄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뒤에 두 글자는 하는 일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김동원 앵커님도 아무래도 좀 더 드셔보셔야 될. 그 맛있나요? 문땡주?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향도 좋고 저 같은 경우 요즘 소주 잘 안 먹고 네. 경주법주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경주법주 네. 그것도 뭐예요? 경주법주 모르세요? 마트 가면 경주법주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750리터 12,000원도 하는데 아, 그래요? 소주 대비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원소주 요즘 좀 젊은 이들이 마시는. 저는 젊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자, 이름 힌트. 예상 못했던 이름 힌트. 수현 이름과 똑같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마트에 가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고요. 철강주라는 가장 또 중요한 힌트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미코이고요.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 50%,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미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세에 좀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220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 12,000원 바라보고 계시는데 반등 가능할까요? 미코라는 종목이 사실 이게 쉬운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주라고 분류를 하면 또 분류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전에 이제 큰 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뭐 저도 손 대본 적이 있고 이제 조금 이제 단기 매매 좀 하시는 분들 손을 좀 대본 적이 있을 텐데 지금 12,000원에 비중 50%까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물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인 건 맞는데 이제 시비 반응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비중이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아까 세력주 말씀드렸었는데 갈 때는 정말 시원하게 간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갔던 자리가 있고 저도 이 구간에서 사실 놀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꽤 잘 알고 있는데 여러 테마들로 사실 많이 엮여 있어요. 반도체 쪽이라고 엮여 있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건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손절가 일단 짧게 잡고 손절가 8,000원 잡고 반등해주면 그래도 실적이 나온 종목이고 하니까 반등해주면 충분히 한 1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 매수가 목표가 잡고 그 손절가는 짧게 한 8,000원 잡은 다음에 조금 더 추이를 보시다가 시간을 만약에 한 두 달, 석 달 이상 돼도 이 종목이 옆으로 눕기만 하고 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세력들이 한번 놀다가 빠져 손을 뺀 종목들은 정말 오랫동안 옆으로 눕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염없이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비중 50%는 절대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한두 달 정도 정해놓으시고 이 종목이 12,000원까지 못 올라오고 계속 옆으로 누워버리기만 한다라고 하면 비중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8,000원, 목표가 12,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만약 계속해서 좀 횡보세가 이어진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네이버이고요. 매수가가 232,0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주들이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저점이 227,000원이었는데 이분은 이 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259,000원에서 마감을 해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매도를 좀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도 최근에 카카오를 추천을 드렸죠. 방송에서 카카오를 좀 다뤘는데 네. 사실 저는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라면 이제 카카오를 좀 선호했기 때문에 카카오를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일단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31만원에서 32만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 말씀드릴 때 추세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게 카카오 차트거든요. 보면은 이 종목도 저희가 일단 7만원 얼마에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올라와서 한 10만원대까지 열려있는 구간이고 네이버도 여기서 돌아 올리면은 32만원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32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네이버는 조금 제가 마음속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 네이버 압수수색 들어간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목을 할 때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이유로 이제 뭐 들어갔다가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얘기하는 뭐 여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뉴스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짧게 제 생각에는 32만 원, 33만 원까지도 주가만 보면은 움직일 여력이 있지만 한 30만 원 정도 짧게 보시고 이 정도 구간 되면 수익권이시니까 비중은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게 어떤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뉴스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법적인 게 갑자기 툭쑥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시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부터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픽 퀴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는 강판과 철강을 드렸습니다. 철강주로서 굉장히 다양한 철강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중 분쟁과 저평가라는 키워드까지 제시를 드렸고 전문가님이 이름 힌트 술 이름과 똑같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여러 가지 사연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일진파워이고요. 매수가가 18,500원에 비중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살짝 수익 중이십니다. 매도를 좀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좋게 생각하면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들 이슈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이 종목은 정말 장기적으로 3파동이 다 나온 상태예요. 벌써 1파동 나오고 2파동 나오고 3파동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해줄 때 처음에는 121선 지지해주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를 깨고 올라가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해줘야 될 라인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서 이 고점을 뚫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한 22,000원대까지 올라와서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000원대인데 한 22,000원대면 다 정리하지 마시고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22,000원대에 30% 중에 일단 1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20은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잘라 판다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가 22,000원, 2차 목표가는 이 고점 한 27,0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고 10% 해서 3번 정도 나눠서 차익 실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2,000원, 2차 목표가 27,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러 갈 시간입니다.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인데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는 문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그리고 철강주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사실 딱 한 종목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검색만 하면 다들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 정답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종목 문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수리증도 앞에 들어가 있는 네. 문배 철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배주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자, 정답은 문배 철강이었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오늘 종가 4,190원에 끝났는데 매수가 현재 구간에서 4,300원까지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전고점 인근이 6,000원이니까 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 손절가 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문배철강이었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도 함께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률 100%, 사실 뭐 다른 종목이 없기 때문에 100% 달성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뒷자리 52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답 문배철강 맞춰주셨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 나오시네요. 휴가라서 보고 있어요. 반가워요. 라는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네, 휴가라서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동안 이제 김영재 이것까지는 있었거든요. 우리 김상현 전문가님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헷갈리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뭐 헷갈리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관심의 정도 잘 보았습니다. 삐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면 이영재 전문가입니다. 아니 김상현 전문가님은 정확하게 아실 정도면 사실 이영재 전문가님도 아실 거예요. 그냥 좀 헷갈리시지 않았을까?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작년 이맘때쯤 밤사에서 입국 헛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와 별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의 마음의 상처가 아닌가. 자, 5213님 내일 다시 한번 좀 다시 좀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삐지셨다고 하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문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51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하트를 두 개나 붙여주셔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배철강 맞조잉 하면서 이런 하트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제 할 말 없다 하셔도 하트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렇죠. 좀 삐지신 말투가 삐지신 것 같은데요. 하트 두 개로는 소용이 없다. 저거 하트를 보낼 때 문자를 네. 저는 이제 그 이모티콘을 잘 안 보내는 편인데 네. 그래도 여자분들은 이제 이모티콘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성의를 보내주신 분들도 저희가 내일 장전에 종목을 3일 동안 보내드리니까 문자 흘려보지 마시고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바로 종목을 보내드리니까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만 해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종목들이 많고 손실 보고 있다고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공부라도 하셔야 되니까 많이들 문자 참여하셔가지고 종목들 받아보시고 복귀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밖에 또 오늘 적중 고수의 픽 완전 고마운 프로 감사합니다 이런 또 애청자님들 문자가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내일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매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리나 아나운서와 이데일리원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종섭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10분 뒤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아쉽지만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